오랜만에 갸루 영상을 가져온 뉴스팬나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갸루 영상인데 사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애교살도 좀 진하게 그려봤어요. 근데 사실 베이스는 다 했기 때문에 아이라인이랑 속눈썹, 립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좀 진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언더 부분부터 힘을 줄게요. 일단 앞부분은 평소랑 똑같이 하고 뭔가 뒷부분에서 빡 힘을 줘야 되거든요, 여러분. 평소랑 똑같은가? 1탄, 2탄보다 조금 진하게 하고 싶은데 약간 무섭긴 하네요.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?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은 아이라인 먼저 그리지 않고 속눈썹을 먼저 붙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보려고요. 오늘 속눈썹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. 오늘은 얘 먼저 붙이고 아이라인 그릴 거니까 통으로 붙여줄 거예요. 약간 끝에 맞춰서 이런 느낌. 근데 이거 좀 너무 과한데? 이걸로 바꾸겠습니다, 여러분. 갸루 화장은 투머치긴 한데 아까 그거는 너무 투머치였어.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, 여러분? 뭔가 아까 그거는 깃털을 그냥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. 뭔가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언더래쉬도 한번 붙여줄게요. 아,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갸루 스타일로 다니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라인으로 속눈썹을 붙인 부분을 채워줄게요. 사실 갸루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일본에서도 되게 튀었거든요. 한국에서는 얼마나 튈지. 오늘은 요 펄까지 해줄게요. 사실 요거랑 요 큐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과하지 않더라고요. 별로 한국 같지도 않긴 하네. 그리고 오늘의 립은 요 친구로 가져왔어요. 사실 요거 예전에 쓰고 안 써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너무 색깔이 있나? 컨실러를 그냥 이렇게 발라줄게요. 짠! 그럼 이렇게 갸루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 이제 헤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갸루들은 깻잎머리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 앞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깻잎머리가 될진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볼까? 짠! 머리는 큰 거울을 보고 하고 왔어요. 어떤가요? 뭔가 갸루 스타일 점점 감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? 아, 그리고 저번에는 뭔가 블랙블랙한 갸루였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화이트랑 좀 섞어가지고 매치를 해볼 거예요. 일단 치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데요. 이걸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뒷부분이거든요. 여기 트라이벌 포인트가 있어요. 사실 요즘 Y2K에 빠지면서 트라이벌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선택을 했고 짜잔! 이런 허리 체인을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준비한 루즈 삭스는 진짜 긴 거 가져왔거든요. 한 120cm 될 거예요. 엄청 길죠? 오늘 약간 컨셉이 학교 갔다가 놀러 가는 그런 갸루의 컨셉이거든요. 근데 교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교복을 빌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짜잔! 루즈 삭스를 신어줬고 이제 손에 워머까지 해볼 거예요. 뭔가 갸루랑 이 퐁신퐁신한 털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매치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매치할 수 있는 계절이 왔네요, 여러분. 약간 요런 느낌? 그리고 신발은 크록스. 뭔가 화이트 화이트 해가지고 요거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짜잔! 너무 귀여운 호피 곰돌이 집업을 가져왔어요. 사실 이따가 교복을 입을 건데 교복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을까 하다가 뭔가 요게 좀 더 갸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챙겨갈 거예요. 여기에다가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어머, 이렇게 입어도 너무 초카와이한데 여러분? 갸루. 따란! 링기걸이까지 하면 갸루 완성!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에서 갸루로 살기 시작해볼까요? 여러분, 여긴 이렇게 일본 스타일 교복을 빌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. 이런 사진들을 찍을 겁니다, 여러분. 뭔가 이렇게 곳곳에 일본 소품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귀여워요. 우와, 여러분. 여기 만화책도 있어요. 나나다. 다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뭔가 진짜 일본보다 더 일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괜히 사이다 들고 막. 여러분, 이렇게 귀여운 가방도 있어요. 너무 귀엽다. 뭔가 가을이니까 이런 거? 이걸 입고 마이 같은 거를 입을까?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? 2번? 아니면 2번을 하고 마이를 입으면 되겠다. 마이는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여름 컨셉으로 한번 찍고
가을 컨셉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두 번 찍으면 될 것 같아요. 가방 어떤 걸로 하지? 참 다 귀여운데? 어때요? 여름 버전은 이걸로 하고 가을 버전은 검은색으로 하면 되겠다. 어때요? 일본 학생 같나요? 약간 여름 컨셉이니까 헤드셋이랑 헬멧 컨셉도 하나 해야겠어. 약간 이 구름 컨셉이 마음에 들거든요, 여러분. 여기 이렇게 배경지가 있어요. 이 컨셉으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찍어볼까요, 여러분? 요거? 요거? 뭐하지? 고민되는데? 이제는 헬멧을 끼고 해볼게요, 여러분. 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헬멧과 사이다를 이용해서 찍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이번에는 1층 부스로 왔는데 1층 부스는 카메라가 위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찍기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뭔가 1층에서는 아웃컷을 많이 찍긴 하던데 시간이 모자라서 나 리모컨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한 번만 더 해야겠다. 뭔가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여기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배경은 위에 더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좋아. 확실히 처음보다 좀 마음에 들어요, 여러분.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? 두 번째 컨셉은 동복입니다, 여러분. 이번에는 200명에서 찍어볼게요. 리모컨 촬영이 좋은 것 같아요, 해보니까. 여러분, 뭔가 저는 1층이나 잘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깜짝같이 나와. 내가 살쪄가지고. 결국 1층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엔 이 소품도 가져오긴 했는데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. 고민된다. 다 예뻐가지고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이런? 이런?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아 그래요? 첫 번째는 증명사진 컨셉으로 골랐어요, 여러분. 라무네로 하겠습니다. 자, 둘, 셋. 증명사진은 완료되셨고, 증명사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둘, 셋. 그럼 헤비까지 한 번에 할까요? 가방 하나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. 네, 좋아요. 저희 둘, 셋, 카메라 한번 빠지고 저희 둘, 셋, 찡긋한 거 귀여웠어요, 방금. 약간 인상 쓴 느낌? 약간 모범생 느낌은 아닌데 책은 들게요. 약간 결혼 느낌이지만 귀여우니까 책은 들게요. 귀여운 책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. 좋아요. 둘, 셋, 둘, 셋. 소품 진짜 다양합니다. 맞아요, 엄청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결혼 느낌 네. 처음이었거든요. 그죠? 뭔가 약간 계속 순수한 막 일본 애니메이션. 맞아, 맞아. 저도 그 사진들 보는데 너무 순수하다. 이런 느낌. 아, 근데 너무 좋아요. 가루 좋아. 아, 그래요? 근데 뭔가 잘 어울려. 약간 새로운 밴드 같아요. 뉴 밴드 아이돌. 방금 이렇게 든 거 같은데? 약간 순간이었는데 예뻤어. 터치인 거 너무 예쁜데요? 어렵다. 일단은 세 장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세 장을 먼저 고르고 나머지는 번갈아서 하나씩 할까요? 약간 일단 기타 컨셉에서 하나 고르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 완전 귀여운데? 완전 갸루잖아? 완전 갸루방 아니야? 그치? 잘 어울려. 너무 귀엽죠? 키티 천국이야, 완전. 내 자리인 척.
우와, 이 호피 키티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엽다. 와, 키티 천국이야. 포동 푸딩. 귀엽다. 그지? 우와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어머 어머 어머. 푸딩 미끄러짐. 말차 푸딩 있어서 좋다. 맨날 커스터드 푸딩이 많은데 말차 여러분.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아이스크림이랑 푸딩이랑. 저희 헬로키티 문방구 구경하려고 했는데 번호표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뭔가요? 이거 파우치 완전 갸루인데? 그지? 어 나네 이런 거. 갸루 그렇지 않아? 두 개만 땄는데 진짜 생각보다 작다. 이거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. 너무 귀엽잖아. 2만 원이래요. 아 이거 근데 너무 귀여운데? 하나 할까? 뭐가 더 예뻐요? 이거요? 오른쪽. 이거?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. 가방 이게 더 귀여운데? 아 근데 둘 다 귀여워. 어떡하지? 아, 이 하늘색 키티도 너무 귀여워. 근데 이런 거울은 뭔가 다이소에 있을 것 같아. 아닌가? 이런 건 귀엽다. 이건 뭐야? 그냥 키링인 건가? 이거는? 꽂으면 불 빛나는 거 있잖아. 무드등 같은 거. 혹시 여기 직원이세요? 근데 이런 포켓 키링도 다 너무 귀엽다. 카와이. 짠! 오늘의 수학입니다, 여러분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컨셉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받기로 했어요. 일단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제가 포토부스에서 찍은 것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걸 가져왔는데 공교롭게도 배경색이 똑같아요.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서 이런 네컷 같은 걸 찍어본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완전 뚝딱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망했습니다. 사실 일본 프리쿠라는 눈 빡 대고 턱도 빡 대서 나오잖아요. 근데 한국은 뭔가 뽀샤시하게만 나오니까 적응이 조금 덜 된 그런 느낌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컨셉으로 찍은 학생증 컨셉인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 연필이랑 지우개도 세트로 있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약간 제가 컨셉에 진심인 유튜버잖아요. 근데 여기도 뭔가 진심인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동질감이 들더라고요. 따란! 뭔가 뽀샤시뽀샤시하게 나왔어.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도 뽑아주시더라고요. 되게 어색한 저의 모습 그런 느낌? 근데 확실히 갸루처럼 하고 이런 학생 사진 같은 걸 찍으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긴 해요, 그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학생증. 이거 너무 기대돼요. 너무 귀엽다, 그쵸? 뒷부분은 더 귀엽잖아, 그쵸 여러분? 너무 귀여운데? 저 학생증 생겼어요. 그리고 헬로키티 문방구에서 산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. 그 전에 요 배지 같은 걸 받았거든요. 2만 원 이상 사면 주는 선물이래요. 카와이, 그죠?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이제 이 가방. 끈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이렇게 숄더로도 멜 수 있고 뭔가 다음 갸루룩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, 여러분? 올 화이트 룩에다가 요거 딱 포인트로 매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. 안을 열어보면 찍찍이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핸드폰 같은 거 넣는 건가 봐요. 요거 안에는 그냥 따로 포켓 같은 건 없고 딱 요거 그대로예요. 그래가지고 수납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보조백 정도? 그래도 뭔가 화장품이나 핸드폰 정도는 다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만족입니다. 너무 귀엽죠? 네 여러분, 그럼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갸루로 살아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이렇게 입었을 때 많이들 쳐다보시긴 했어요. 하지만 평소에 제가 유니크하게 입어도 그 정도 시선은 받기 때문에 뭔가 딱 그 정도가 아닐까, 그냥 특이하게 입은 사람 정도? 그래서 사실 평소에도 그냥 유니크하게 입는 분들은 이런 갸루 스타일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그 쳐다본 분들의 생각은 아니에요.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갸루로 살아보길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에서보다 뭔가 사진을 많이 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갸루 컨셉으로 다녀보고 싶다, 아니면 그 컨셉의 사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셉 스토어를 가거나 아니면 컨셉 부스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. 안녕.